후회된다. 후회. 후회는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다행이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것 같고. 날씨가 너무나도 덥다. 인사 한 번씩 해요. 안녕하세요. 너무 덥다. 곧 이제 멸망할 거야. 머리를 좀 길렀어. 몰라, 좀 섹시해 보이고 싶었나 봐. 한강 난지공원 슬로우 페스티벌이라는 무대를 하러 왔어. 뭔가 이렇게 페스티벌에서 이제 밴드로 온 건 처음이라 조금 버벅대기도 했는데, 아무래도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계속 그걸 연습하고 있어요. 자기소개. 저기요. 저기요. 우리 팀 리더예요. 다들 아시겠지만. 너 안 덥니? 아니, 악기를 원래 다루진 않았었는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만드는 음악 스타일도 좀 많이 달라지고,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확고해지고 하고 싶은 음악들이 생기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. 나는 락커는 아니고 그냥 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와! 막 이런 게 락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 사실. 음악 만들 때나 이럴 때 이제 막 이런 걸 조금 더 대중성으로 막 유행시키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거기에 내가 믿음을 갖고. 사스콜라 첫 슬로우 페스티벌 화이팅! 화이팅! 태현이 어디 갔지? 화이팅! 40초 남입니다. 화이팅! 나는 아이돌 남태현, 그리고 아티스트 남태현, 가수 남태현, 작곡가 남태현, 무슨 남태현이고 싶진 않아. 이런 걸 매기는 그런 것보다 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하는 거고, 남태현이기 때문에 그냥 노래를 하는 거고, 남태현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만들고. 지금은 내가 음원 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낼 수 있고, 음악도 무언가에 쫓겨서 만들지도 않고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자유로워진 것 같아. 그래서 좋아.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잖아, 자유라는 게. 자유롭고 싶은데 사실 그러기가 막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. 또 우리 밴드는 그런 거를 실현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작은 위로, 영향을 주고 싶어. 야! 오빠 괜찮아졌어? 잠시 후 아이돌 학교 학생